한국과 일본 양국의 트로트 친선 대결 한일 가왕전이 드디어 마무리되며 그 결과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렸는데 7일 방송된 한일 가왕전에서는 모든 경연이 마무리된 후 한자리에 모인 한국과 일본 탑7 멤버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쉬움을 나누는 현장이 담겨 감동을 자아냈는데요. 기존 5화 편성 예정이던 한일 가왕전이 워낙 큰 인기를 얻다 보니 1화를 더 추가 편성하여 총 6화를 방영하게 되었고 이번 마지막 6화 방송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승패를 가를 전유진과 우타고 코로리의 한판승이 펼쳐졌는데 이전까지 1차전에서는 일본이 승리했고 2차전은 한국이 이긴 상황에서 더더욱 이번 대결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전유진과 우타고 코로리의 무대가 끝난 뒤 연예인 판정단 점수에서는 전유진이 우고코로 리에와 70대 30으로 앞선 상황에서 마침내 국민판정단의 점수까지 합산한 결과 최종적으로 101대 99로 전유진이 짜릿하게 두 점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되었죠. 기뻐하는 우리나라 가수들에게 일본의 가수들은 기꺼이 박수를 보내며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경쟁이지만 서로의 친목을 다진다는 프로그램의 콘셉트에 어울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후 한일가왕전에서는 참가한 한국과 일본 탑7 멤버들 중 MVP를 뽑는 장면이 방송되었는데 MVP는 우리나라의 김다현이 차지하게 되면서 상대국 언어로 스페셜 음원을 제작할 기회를 받게 되었는데요. 방송을 본 대중들의 소감은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가수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어울리고 서로 무대를 함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더불어 마지막에 우리나라 트로트 국가대표가 일본을 이긴 사실에 대해 참 잘했다는 의견이었지만 일부 시청자분들은 한일 가왕전 마지막 화의 결론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김다현이 MVP를 차지했다는 것으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승리를 가져온 전유진이 아니라 왜 김다현이 MVP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특히 한일 가왕전이 첫 방송되기 전 이미 전유진의 일부 팬분들 사이에서는 걱정에 목소리가 나왔던 적도 있었는데 현역 가왕에서 1등을 한 전유진의 순위를 한일 가왕전을 통해 다른 가수에게 빼앗기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었는데요. 한일 가왕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선 도모라는 핑계로 다시 한번 현역 가왕 같은 서바이벌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에 더해 당연히 현역 가왕 방송 내내 전유진을 응원하고 결국 전유진이 1등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일부 팬분들은 한일 가왕전 제작진 측에 거의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었는데 하지만 막상 한일 가왕전이 시작되자 일부 팬분들이 걱정하던 것처럼 현역 가왕 같은 서바이벌은 아니었고 승패를 정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가수들이 어우러져 친선의 느낌이 강한 무대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 걱정했던 전유진의 일부 팬분들의 걱정이 사라지나 싶었지만 이번에 결과적으로 한일 가왕전의 가장 돋보이는 MVP를 김다현이 차지하게 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일부 전유진 팬분들 사이에서는 좋지 않게 보였던 것이죠. 더하여 전유진의 팬들뿐만 아니라 한일 가왕전을 응원하는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김다현이 MVP를 차지한 상황에 대해 불만이 나오기도 했는데 한국과 일본의 친선을 도모한다고 하더니 결국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도록 방송을 조작한 건 아니냐. MVP도 우리나라 가수 김다현이 받을 수 있도록 김다현을 편애해서 조작한 건 아니냐. 이런 격한 의견이 나오기도 한 건데요. 사실 한일 가왕전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트롯걸 지재팬 출신의 탑7 가수들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인지도가 없다시피 했지만 이번 방송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일본 가수들을 응원하는 팬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 상황인데 특히 일본 가수들 중에서도 넘치는 에너지와 활기찬 분위기로 우리나라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스미다 아이코에 대한 반응이 정말 뜨겁게 대세로 떠올랐죠. 스미다 아이코는 일본에서는 진짜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가수였는데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까지 그 인기를 확 넓히게 된 것으로 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코는 한일 가왕전 이전 무대에서 1대1 라이벌 경연을 펼쳤을 때 김다현이 승리했지만 나중에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스미다 아이코가 거의 2배 넘게 높은 조회수를 보여주며 그 당시에도 김다현에게 편파적인 승부였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당시 스미다 아이코는 긴기라기니 살이 캐놨고 무대를 준비했는데 이게 정말 시청자분들의 추억을 제대로 자극한 덕분인지 단숨에 요즘 가장 화제의 무대로 떠올랐고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심지어 승부 조작 의혹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김다현의 MVP 소식이 전해지자 스미다 아이코를 응원하던 일부 팬분들은 장르에 상관없이 모든 무대를 압도적인 실력으로 해낸
스미다 아이코가 진정한 MVP라는 의견과 더하여 일본 가수라는 이유로 스미다 아이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분위기가 나온 건데요. 하지만 이렇듯 일부 팬분들의 격한 분노와 의견은 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MVP가 느낌상 한일가왕전에 1등에게 주는 상 같은 느낌이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사실 MVP는 1등이라는 순위가 아니고 다른 가수들 역시 하나씩 골고루 상을 받으며 한일가왕전은 꽤 훈훈한 마무리를 맺었는데요. 린과 우타고코로 리에는 한일가교상을 받아 양국을 오가며 문화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전유진과 아즈마 아키는 라이징스타상을 받아 국적에 관계없이 골고루 한일가왕전에 상을 나누어 받으며 꽤 공평하게 끝이 났죠. 더하여 이런 분위기 때문에 김다현이 다른 탑7 멤버들과 혹시나 분위기가 어색하고 사이가 서먹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팬분들도 있었지만 마지막 화에서 김다현과 전유진은 보란듯이 함께 MC를 보고 합동 무대를 꾸미며 변치 않는 끈끈한 우정, 자매 케미를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갈라쇼의 듀엣 MC로 등장한 전유진과 김다현은 이지연의 난 사랑을 아직 몰라를 선곡해 흥이 넘치는 무대를 꾸몄고 전유진은 현역 가왕이 넣고 한일 가왕전이 키운 두 자매다라며 자신들을 소개해 둘의 특별한 우정을 방송을 통해 밝히기도 했죠. 조금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한일가왕전의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은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다시 말하면 한일가왕전이 끝난 뒤에도 참가했던 한국과 일본의 탑7 멤버들에 대한 한국, 일본 대중들의 관심은 식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번 기회에 일본의 트로트 가수들의 매력에 빠지고 실력에 감탄해서 팬이 된 우리나라 대중분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 방송에서 일본 탑7 멤버들을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런 팬분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리나라 회사인 NCH 엔터테인먼트에서 트롯걸 지제팬 일본 탑7 멤버들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으로 앞으로 일본의 탑7 멤버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며 더하여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들 역시 본격적으로 일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한일가왕전이 정말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문화적 교류의 첫 발을 아주 성공적으로 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게 될 일본 가수들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하게 될 우리나라 가수들 모두 국적을 초월한 감동을 주는 무대를 할 수 있길 바라며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골고루 활발한 활동을 통해 양국의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무대를 오랫동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